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진짜 이거 2미터 네, 넘겠는데요? 네,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것 같네요. 이따가 나갈 때 한번 누워보세요. 네.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아, 오늘은 시장 정리하는 재미도 좀 나겠다. 네, 오늘은 시장이 좋았습니다. 어제 하락한 것만큼 오늘 회복을 했어요. 코스피는 예. 10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3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코스피가 7.44%, 네. 코스닥은 무려 9.2%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참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요. 예. 뭐 국민은행 KB금융 같은 게 막 20%씩 오르고 LG노텍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상한가 갈 기세로 20% 넘게 상승하는 뭐 아주 대단한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하락할 때도 굉장히 공포스러웠지만 네. 올라갈 때도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 상황은 이건 조금 찝찝한데 외국인은 여전히 팔자세입니다. 5840억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했고요. 대신에 기관과 개인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이 3115억 원, 음흠. 개인이 20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좀 파는 게 잦아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강합니까? 잦아들고 있긴 하죠. 뭐 한때는 1조 원씩 이렇게 팔았었는데 오늘은 1조 원까지는 아니고 3월 17일 날 1조 원 팔고 18, 19, 20 다 이제 5천억 원대. 네. 5천억 원, 뭐 5800억, 뭐 6천억 원 이렇게 팔고 있긴 한데 금액 자체는 뭐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거의 비슷한 규모로 됐어요. 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599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550억 순매수했습니다. 예. 뭐 오늘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 상승했어요. 코스피에서는 820종목 상승했고요. 하락한 종목 68종목. 코스닥에서는 무려 1247종목이 상승했고 하락한 종목은 72종목에 불과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환율인데 환율이 어제 제가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40원 하락하면서 무섭다라고 40원 상승하면서 무섭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만큼 딱 되돌렸습니다. 39원 20전 하락하면서 1246원 5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환율만 특히 좀 더 떨어진 건가요? 그렇겠죠? 제가 다른 거는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지금 엔화를 한번 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원 정도 상승했고요. 근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뭐 좀 다른 얘기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달러 다음으로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는 또 약세였네요. 사실 유로화. 우리나라 통화하고 비교할 만한 게 마땅치 않아요. 또 호주 정도가 우리 경제 규모하고는 비슷할 수는 있는데 또 거기는 성격이 다르니까. 호주 달러도 살짝 내렸습니다. 약세를 보였죠. 알겠어요. 약간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달러 스왑 결정? 이게 그렇죠.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제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두세 가지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첫 번째가 환율. 우리 환율이 너무 급등하면서 이제 공포스러웠고 그 환율 상승을 이제 유발했던 것이 유가입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신용위기 이런 것들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일드 스프레드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환율이 좀 해결이 됐죠. 예. 이제 한미 간 통화 수합 600억 달러. 이게 금융위기 때 두 배고 이게 한국이 예뻐서 해줬다라기보다는 지금 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어디 신흥국 하나가 이제 달러 부족해서 쓰러지면 그때부터 도미노로 바바박 쓰러지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드하게 공조를 해줬습니다. 스위스,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네. 6개 국가와 예. 함께 이제 스왑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달러 부족을 겪고 있는 국제금융시장 지원을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밝혔고요. 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막 급등했었거든요. 103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네. 지금 뭐 아시아권 시장 안정을 찾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100 아래로 내려왔어요? 100 아래까지는 아니고요. 100, 101.3?
지금 그 정도도 환율로서는 꽤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엄청난 긴 음봉을 만들었고 네. 여기다 유가까지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24% 급등했었던 유가가 네. 오늘 또 17%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7% 상승해서 WTI 4월물 선물이 2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틀 전만 해도 20달러였는데 그쵸? 딱 20달러였죠. 20.06달러였는데 네. 27.17달러까지. 그러니까 그때 24% 폭락하기 전 수준까지 지금 회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유가 안정화됐고 달러가 이제 하락하면서 시장이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통화 수합보다는 유가가 올라준 게 예, 그게 사실은 유가 내려갔을 때가 가장 뭔가 문제가 꼬임의 시작이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그게 다시 풀려나가는 게 네. 오히려 더 상승에 동인이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둘 다 겹쳤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험이 예. 좀 사라지면서 여기다가 이제 미국이 사우디와 러시아를 중재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유가도 이제 또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이요 트윗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내가 나서겠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적절한 시기에 내가 러시아를 손보든 사우디를 손보든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거예요. 지금은 트럼프가 싸울 수 있는 건 유가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우디의 생산량 감축을 요구하겠다. 근데 이건 사실 이것도 좀 그런 게 자기네들 셰일오일 우리 살아야 되니까 사우디 너희 죽어라 이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러시아 수출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의 수출을 그렇죠. 지금 유럽에 수출할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작년 말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운반하는 노드 스트림 2 이 건설에 참여한 업체들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네. 지금 이제 제재를 하고 있었고 지금 두 번째 그 노드 스트림 2를 만들려고 하는 중이죠. 네네네. 제2중부 고속도로 같은 거. 네. 가스는 이제 관으로 네. 움직여야 되니까. 예. 그런 또 독일로 바로 가는. 네네. 그거인데 그것도 유럽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사오려고 우리 돈으로 관 만드는데 미국이 왜 뭐라고 하세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 경찰 이제 세계적 경찰 국가일 수도 있지만 예. 이제 깡패 국가일 수도 있거든요. 뭐 힘으로 다 러시아 견제하려고 하고 싶겠죠. 그렇죠. 또 유럽도 영향력을 또 남기려면 뭔가 유럽한테도 아쉬운 걸 남겨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를 제재해서 유가를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가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지금 외교상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러시아랑 사이가 굉장히 틀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쉽지는 않다. 맞아요. 또 양쪽 네. 다 자기 정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미국이 중재한다고 해서 들을 두 나라가 아닌데 특히 러시아는 아무래도 또 그래도 나설 나라가 미국밖에 없으니까 유가에는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오르는 쪽으로. 예. 혹시 통계들 나온 거 있어요? 네, 오늘 2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역시 예상했던 거대로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월 대비 0.3% 하락했는데요. 네. 농림수산품에서 3.1%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이 연기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급식으로 들어갈 친환경 농산품 이런 것들도 지금 판매가 안 될 거고 출하는 많이 늘었는데 소비가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 그래서 떨어졌군요. 그래서 네, 생산자 물가가 떨어졌고요. 네. 국제 유가가 아주 박살이 났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전월부터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석유화학 제품 일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석탄 및 석유 제품류가 전월 대비 7.2% 하락을 했고요. 화학 제품은 0.4%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국제 유가가 최근에 이제 내리기 시작한 거 있죠?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틀어지는 바람에. 네네네. 그때가 2월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돼요? 지금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거는요. 네. 그 이전부터 조금 이제 1월에 65달러였고 예. 1월 8일날 65달러였고 2월 시작할 때는 지금 50달러대니까 조금 한 20% 정도 그렇죠. 내렸었군요. 그게 반영됐다? 그렇죠. 야 그럼 3월에는 얼마나 내릴 거예요? 3월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겠죠.
그래서 다음 이것도... 주부터 이제 3월이 들어가는 경제 지표들이 하나하나 나올 텐데 우리나라 수출 지표도 20일 묶어놓은 거 다음 주에 나올 거고 뭐 이제 3월 달 거 계속 쏟아질 텐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숫자들이 나오겠군요. 사실 이 지금 잔칫집에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지금 미국 증시도 어제 상황을 보면 실적이 안 좋아질 만한 것들은 다 박살이 났고 네. 어제 나스닥만 올랐어요. 나스닥에서도 저도 어제 잠깐 보다 잤는데 애플이 못 오르더군요. 그렇죠. 뭐 기술주들 이제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쪽만 좀 강세를 보였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런 거야 뭐 광고주들이 잠깐 빠지더라도 여전히 예. 네, 좋을 거다. 그렇게 볼 텐데 휴대폰은 못 만드니까 혹은 못 사러 못 나오니까 그렇죠. 아, 네. 나중에 이연 수요가 발생하든 어쨌든 당분간은 어려울 거라고 보나 봅니다. 그렇죠. 실적에 대한 이제 공백을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급등이면 어느 정도가 급등이에요? 지금 4% 오르고 있으니까. 에이, 4%가 뭐 요즘 급등이에요? 아닙니다. 5% 이상 못 오르는 이제 한계가 이제 5%니까 지금 4% 오르면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좀 장을 보다가 네. 감각이 흐트러졌나 봅니다. 네네. 4.8% 거의 이제 급등하고 있는 거고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제 만기일입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어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걸로 봐요. 오늘 이 상승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득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거든요. 지금 뭐 헤지펀드들 청산이 지금 자산배분 펀드들 청산이 나온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들이 미국의 빅스 지수를 가지고 해징을 합니다. 네. 변동성을 빅스를 매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빅스 선물의 상업적 이제 포지션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얘들이 청산이 되면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다시 이제 환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곧 좀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이 빅스라는 거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장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빅스 지수를 매도를 합니다. 빅스라는 건 주가가 그렇죠. 많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거꾸로입니까? 아니면 오르든 떨어지든 그거는 관계없죠. 관계없이 변동성이 커지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는데 빅스는 위로 상승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매도해 놓는 거죠. 변동성이 커질 거에 대비해서 네. 자산배분 펀드는 변동성이 커지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커져서 손해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겠죠. 네. 굉장히 큰 폭의 손해를 봤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산이 되면서 이번 만기일에는 그것들이 싹 다 이제 쏟아져 나오고 청산됐다는 건 손해본 게 결국은 확정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 펀드가 이제 예. 뭐 다 정리하고 돈 얼마 안 남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뭐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다. 근데 변동성이 위로 가겠냐? 헤지펀드가 청산하는데 뭐 이런 이제 말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아, 그 선물 옵션 만기일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만기일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건데 걱정이 된다라는 게 엊그제까지의 시장의 뭐 그 걱정거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증시를 좀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근데 뭐 이거 시장이라는 건 또 이제 상가 이거도 모르는 거니까 네. 장전이 뭐 장중에 뭐 또 무슨 문제가 나올지 뭐 아무도 모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것 좀 공부하면 좋아요? 오늘 그럼 뭐 마지막으로 오늘 중국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했는데 네. LPR이라고 대출우대금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18개, 중국에 있는 18개 은행으로부터 너희 되게 우량한 고객한테 대출금리 내주는 거 다 취합을 해서 그걸 평균을 내는 겁니다. 네. 최근 작년부터 이 LPR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을 해왔거든요. 실질적인 기준금리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LPR 금리라고 합니까? 그렇죠. 대출 우대 금리라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금융회사에서 나가는 대출 금리인가 봐요, 그냥? 맞습니다. 우량 고객한테 나가는 대출 금리를 그걸 아예 나라에서 정하는군요, 중국은. 그렇죠. 이게 4.05로 오늘 동결이 됐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 한국투자증권의 하우스뷰는 한 10bp 정도 낮출 것이다 였거든요. 우리 시장도 5bp 정도 낮출 것이다 했는데 네. 이상하게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이 네. 지금 미국도 100bp 지금 이번 달에만 지금 150bp 낮췄죠. 음흠. 150bp를 낮췄는데
중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의아했고 생각보다 경기가 좋거나 아니면 이걸 낮출 수 없는 무언가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너무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미국이 150bp나 낮출 이유가 있나라는 의문점이 좀 들긴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냥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 오히려 조금만 길게 보면 과열을 걱정해야지 금리를 지금 어떻게 내려? 이런 쪽일까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렇다면 경제성장률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경제성장률이 좋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뭐 그건 지나간 거니까. 글쎄요. 저는 약간 이거 내리지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나? 아, 상상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가장 문제거든요. 네. 부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그건데 아 정말 이거 터지기 직전인가?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도 내리지 못하나? 예. 이런 걱정들이 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출이 더 많이 나갈까 봐?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뭐 지나고 보면 알게 되겠죠. 예. 오늘은 주말에 미국 시장 우리 잠시 후에 이제 열릴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정도가 관건이겠네요. 하루하루 뉴스들이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유럽은 뭐 계속 환자들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예. 혹시 뭐 치료제 소식 같은 거는 간혹 뉴스로는 들리는데. 시장에는 강한 영향은 못 주는 모양이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뭔가 저 멀리에 먼동이 트네 이런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일단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데서 뭐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오늘 무슨 약을 FDA에서 뭐 승인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긴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영향을 저는 주진 않을 것이라고 좀 넘어갔고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뉴스 중에 좀 중요한 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거든요. 많이 늘었겠죠. 21만 건에서 28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치료제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렇게 해서 꺾여버린 소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살아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치료제는 시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시장이 급반등 뭐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거보다는 지표가 어떻게 더 악화 안 되고 살아나느냐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표들 잘 나와야 되는데 지표들 보니까 컨센서스가 없더군요. 이번에. 그럼요. 예전에는 요 정도 컨센서스인데 요거를 좀 더 넘어설지 아닐지에 대한 그런 시장의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잠시 후에 이제 예. 반도체 이야기 하시니까 이번 주 수출 반도체 고정 거래 가격이 살짝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의미 있는 게요. 컴퓨터 전자 및 광학 기기는 0.9포인트 상승했거든요. 지금 제 후배가 제 옆에 우리 팀의 하나가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집에 컴퓨터가 안 좋아서 네. 컴퓨터를 살려고 인터넷에 신청을 했는데 예. 3월 말이나 4월 정도에 배송을 해준답니다. 대기업에서 싹 들어가서 지금 재택근무 때문에 네, 그렇죠. SK 이런 데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거의 네. 절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컴퓨터를 싹 다 쓸어갔대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예전에는 그냥 어차피 회사에 컴퓨터 있고 집에 와서는 스마트폰 보면 되니까 그냥 그렇죠. 속도 잘 안 나는 예전 PC라도 그냥 갖고 계셨나 보군요.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양쪽 다 있어야 되니까 사무실에도 그럼요, 있어야 사무실에 되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려면 노트북이 생각 못한 특수인 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가 주면 모니터도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어허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글쎄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쪽까지는 너무 멀리 간 것 같고 네 뭐 거기는 뭐 그런데 반도체는 어쨌든 한국이 꽉 잡고 있으니까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